어제부터 모종을 지금 심기 시작해요. 저쪽에는 고추하고 고구마를 심었고, 여기에는 가지를 심고, 또 이제 찰도마도, 도마도 큰 찰도마도를 심었어요.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 심고, 이제 주문한 것은 이제 아직 도착 안 했는데, 이제 자색 고구마하고 이제 꿀고구마는 심었고, 자색 고구마가 이제 도착하면 심을 거고, 여기가 이렇게 해년마다 이렇게 엄청난 자두가 열렸던 것인데, 요 위에 집에서 와이 기업 하수인들이 이렇게 독을 묻혀가지고 다 죽였네요. 이렇게 다 죽였어요. 요것은 정말 이렇게 처단해야 돼요. 카듐 30배를 낙동강 상류에서 배출하는 와이 기업의 하수인들이 여기서 지금 살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나무에다가 이게 뭔 짓이에요, 이게? 어? 이런 악독 기업은 다 갖다가 돈 받아 처먹고, 여기에서 이렇게 감시하면서 이런 독을 묻히고,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 독을 묻히고, 가스를 갖다 올려 퍼주고, 이런 돈 먹고, 저기 작년에도 이게 우리 집 여기 밭에 들어와서 전부 해코지를 하고, 옥수수니 뭐니 양파를 다 망쳤어요. 지금 오늘 여기 이제 지금 고추 모종을 심은 데다가, 뒤에 이제 이렇게 옥수수 씨를 뿌렸어요. 여기 이제 이렇게 다른 나무들은 이제 전부 이제 싱싱하잖아요. 근데 저희 집 하수인이 뭐저 지금 죽여놓은 나무 좀 보세요. 여기는 이제 어제 우리 남편하고 내가 이제 고구마를 또두 줄, 석 줄, 넉 줄을 심었네요. 꿀고구마 넉줄 심었는데, 이제 이것들은 이제 장마철에 또 꺾어서 한몇줄더 심으면 될 거예요. 아주 저것들이 이 동네 오기 전에는 왜 그런 적이 없었는데, 아주 쓰레기를 던지고 아주 말도 못해요. 낙동강 상류에서 카듐을 기준치 30배를 갖다가 흘려보내서, 구미, 대구, 부산 시민들의 젖줄을 망치고 있는 이 기업은 독국물 기업이에요. 우리 대문에다가 독을 묻히고, 독을 갖다가 이게, 이건 고구마 심어, 어제 고구마 심었는데, 독을 가지고 이제 다시 처리해가지고 내보내면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, 그 비용을 드는 걸 아끼느라고 구미 안동댐으로 흘려보내니까, 안동 시민들은 그 물을 안 먹고 다른 데서 끌어다 먹고, 구미, 대구, 부산 시민들이 그 카듐 30배 물을 먹었던 거죠, 50년 이상을. 그런 악덕 기업이 지금 우리 집 주변에다 하수인 심어놓고 달달이 돈을 주면서 해코지를 하고, 이렇게 우리 농작물이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작년에도 이 옥수수를 다 갖다 망가치고, 그런 걸 내가 인터넷에 올려서 사진을 찍었더니,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사진 찍으러 왔더니 금방 또 증거인멸을 했더라고요. 다 치웠어요.